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제 좀 바꿔가지고 김성태 씨가 쌍방울 여러분들 인수할 때 보니까 주가 조작을 좀 했더구먼요. 그런데 그때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수익이 뭐 386억 플러스 알파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이익을 남기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판 이런 판결문 보니까 추징금이 5억도 안 되더구먼요. 그러니까 사기를 계속 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예. 사기에 따른 기대 수익이 기대 비용보다 너무 큰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기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사기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너무 큰 겁니다. 재수가 없어 이러면 걸려들더라도 감방 잠시 나갔다 오면 한몫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미국은 자본시장을 뭡니까 흔드는 짓을 하게 되면 거의 종신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걸 하면은. 지금 이제 코인이 정권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미국의 정권 거래위원회가 뭐 루나 사태로 유명한 권도영 젊은 사람이죠. 예, 기소를 했는데 이 정도가 아마 미국 법정에 서게 되면 종신형이 때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범죄인 거죠. 코인 몰락하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루나 폭락 일주일 전에 권도영이 웃으면서 한 말. 한국산 암호화폐 코인 루나와 테라 USD가 99% 폭락 상태를 맞기 약 일주일 전에 해당 코인을 개발한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코인의 몰락을 예견한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게 2022년 5월 16일 기사거든요. 이제 이게 아마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사기 혐의로 제소를 했네요.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작년 5월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가상화폐 발행사 테라폼레스와 이 회사 공동창업자 권도영 대표를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지난주에 기소했다. 연방정권법상 사기 혐의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최소한 51조 8,500억의 손해를 끼친 권 대표가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법정에 서게 되면 이건 엄청난 뭡니까? 예. 정권을 더 많이 발행해가면 뭡니까? 다일루트 예, 휘석시키고 하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으니까. 주목되는 것은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테라 루나를 무기명 정권으로 보고 권 대표에게 정권법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예, 정권인 거죠. 정권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미국 정권거래위원회는 발행업체가 존재하고 투자 이익을 기대한 자금이 실제 투자된 등을 들어서 테라 루나를 정권으로 봤다. 물론 법정에서 이제 뭐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만일에 유죄로 판결이 되면은 이 정도면 진짜 종신형을 받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해가지고 주가 인수하기 전인지 아니면 인수 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386억 플러스 알파를 벌었는데 나중에 법정에서 재판 거래 보니까 뭐 또 이렇게 정관들 썼겠죠 뭐. 예. 나온 지 가도 얼마 안 되는 사람 써가지고 뭡니까? 행량을 낮추는 그런 일이 하겠죠. 야, 전부 여러분들 나는 지난 한 2, 3년 정도 뭐 우리가 뭐 법하고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법적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야, 대한민국은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부패했구나. 정말 참 기가 찬 나라가 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